시작합니다. 이번 미션 암흑기사단이라는 미션인데 국지적인 적의 번식과 더불어 칼디르 행성에서는 또 다른 세력이 자라나고 있었다. 수천 년전 최후 현장에 살아남았으며 항상 프로토스의 음지 담당이면 암흑기사단. 그들은 다시금 잃어버린 프로토스의 힘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셔틀의 후손이자 암흑기사단의 단장인 케이라는 칼디르 행성에서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프로토스 고대 유물을 찾아 매서운 얼음 폭풍과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대는 섬에 도착했다. 마침내 유물이 봉인된 사원을 위치를 알아내. 근데 성공했지만 정찰대 파견한 단원들 모두 연락이 끊어져 버렸다. 얼음 폭풍에 잠잠해지자 케이라는 자신의 부하들을 잃고 고대의 힘을 찾아 나선다. 오, 이번에는 프로토스인가 보네요. 해보죠. 타임 어택이 뭐야? 어려움으로 하죠 그냥. 이번엔 제라툴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암흑기사랑 뭐 강전사 이런 거 나오나 본데. 케이라님. 얘가 제라툴의 후손이라고 해요. 자유의 날개에도 제라툴이 나왔었죠. 그 레이너가 유물을 통해서 과거를 봤을 때 제라툴 미션이 있었잖아요. 공허의 감옥이랑 전멸 있던. 아마 그런 식으로 캐릭터가 짜여져 있지 않을까? 사원으로 향할 거야. 황혼의 힘을 대체해 줄 거다. 그 힘에서 우리 모습을 감출 수 있다. 아, 이제 모습 감출 수가 없다, 지금은. 자, 가죠. 지금은 감출 수가 없는 암흑기사단. 제가 안 써봐서 모르는데 안 감춰지면은 약한가요? 데미지는 45나 되는데? 방어력 2에 치유가 있고 감옥이 있고요. 파괴 소나기로 기절 피해를 줄수 있다. 아, 약간 비싸네. 감옥은 만화가 안 되네요. 가자. 감옥? 오, 얘 되게 세다, 얘. 250이네? 잡자. 오, 됐다, 센데? 주인이면 난폭한 녀석이니 주의해야 된다. 하나씩 잡죠. 하나씩 잡고. 밀레도 이렇게 깔려서 죽이는 게 있다 그러는데, 전한 번도 안 써봐서 모르겠네요. 공격하여 파괴할 수 있다. 아, 돈이 있네. 아, 이거 뽑는 거 맞나 보다. 지금은 안 되는데, 나중에 뽑아지나 보네. 돈. 뭐가 있죠? 절로 가는 게 목표인가 봐요? 세명 아니었나요? 아, 세명 맞군요. 등발이 좋아서 케이라가 날벌레 동시 아 뭐야 이거 그렇게 안 다쳤네? 아 텀이야 회복이 있긴 하니까 뭐 상관없긴 하겠는데 50%만큼 추가로 회복한다 데미지가 별로 안 세네요? 야생무리. 513, 0.7. 좋아. 좋아. 이거를 깨고 넘어가야 된다. 이걸 일일이 다 깨야 되나요? 아. 잘 만들었어. 오오오, 세 개. 그리고 기사단의 성소. 여섯 마리가 됐죠? 케이라까지 해서.
어디로 가야 되죠? 길이 있었나요? 따라오게나. 아래쪽인 것 같긴 한데 아군 기지를 찾으세요. 기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지가 있다고? 기지가 아니라 길이 없는데? 아 이건가? 아 이거구나. 야 되게 조그맣네. 이동하고 이제 뭐 다섯 마리나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죠. 두 번 뵈면 사라지니까. 첫 번째 자손에게 영광. 뭐야 이거? 야생무리 대고 하고요. 천천히 회복하면서 가자. 길이 두 군데인데 일단 아래쪽으로 먼저 가죠. 위쪽을 했으니까 돈 같은 거 줄 것 같으니까. 내 소명을 다. 고통만 남은 것 같은데. 좋아 좋아. 뭐 없어? 있지 있지. 기지를 찾아야 되는 미션인데. 아 저런 데 있냐. 어떻게 있어도. 되게 징그럽네 이거. 이렇게 생겼어. 좋아요. 되고 있는 거지? 아, 조금 되고 있네요. 저쪽으로 가는 거고 올라가죠. 내 소명을 다하리라.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충정을 바치리라. 아, 뭐야 이건? 아, 여기다 여기. 좋아. 명예가 언덕이 있으니까 여기가 기지 같죠? 이렇게 해서 맵이 되게 넓어. 왜 셋이 났냐? 또 스카이림 끝났다고 또 이렇게. 아 여기네. 은신 안 되면은 광전사가 센가요? 암흑기사가 센가요? 데미지 차이가 너무 심한데? 두 대. 150, 160. 아, 암흑 기사가 저기서 많구나. 이래. 뭐 하는 거야? 업글은 안 되네. 폭풍댕에 고립돼 버렸다. 우리 침범을 했다고. 야, 4500에 45? 0.7? 입구를 틀어 막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계속 온다. 오케이. 암흑기사는 두 배로 비싸고 취업자는 50, 150원. 지으려면 건물 필요하고. 몇 개 넣어야 된다고 안 나오네요. 다섯 개니까 열 마리 있으면 되나? 아니지. 이동치로 올라다니는 건 진짜 극혐이야. 이거 어떻게 가 근데. 가자. 충정을. 아 이게 다 보입니다. 얘가 은신이 안 돼요. 지금 은신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너 어떻게 가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냐? 맵을? 뭐 저렇게 만들어놨냐? 이렇게 만들어야지. 일단은 포탑 좀 짓고. 뭐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못 뽑네. 암흑기사밖에 못 뽑네. 나중에 풀리나 보다. 빨리 가자. 어디로 가는? 일로 가는 거야?
알열은 부활할 것이다. 이쪽 길이야 이쪽 길. 아, 우리나라 체력이 250이고 딱히 뭐 수정탑 안 때리니까 수탑 지어서 다섯 개면 100씩 들어가죠. 두 개 더 지어야 되나? 휴. 어, 좋아.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웨이브가 오다가 멈추는 걸 보니까. 제발 제발. 그치 그치 그치. 한번 막고 들어가면 되겠다. 막고 가자. 몸빵시켜 몸빵시켜. 못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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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오게. 몸빵시키고 여기다 진짜 그냥 짓고. 회복시키고. 아 좋아요. 암흑기사가 은신이 안된다는 참신한 설정 좋습니다. 저거를 깨서 무너뜨려서 입구를 막아야 된다. 아 이거 왜 있어 이런게. 아 회복. 어 케이라 너무 좋은데 회복 있어서? 근데 만화가 없을 것 같다 슬슬. 그치 그치 그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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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나도 깔려 죽거나 뭐. 됐다 막고. 어디야 이거 일단 깨고. 이거 좀 지어놓자. 언제 쓸지 모르니까. 막고.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천천히. 저기도 뭐가 있는데 일단 이거 먼저 막고 하죠. 가수도 있고 난리 났는데 저기. 무난하게 막겠다. 돌아가네 얘네가 이리 올라오려고. 그치. 야 멋있는데 이렇게 생기니까. 좋아 좋아 좋아. 아 안 좋아. 저쪽에 야생 무리가 있고. 아, 그렇게 맞네 진짜. 좋아 좋아 좋아. 빨리 깨자 빨리 깨자. 빨리 깨고 깨고 들고 회복하고. 어 일단 막어. 일단 막 일단 막자 일단 막자. 일단 막고. 어 잘 막네. 어떻게 막겠다. 이거 막고 옆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겠지? 자 이거 하나 둘 탑 탑 탑. 아 이렇게 주는구나. 아 이렇게 주는구나. 건물도 주고. 오 좋네. 가자 사이오닉 폭풍. 다 근접이라서 폭풍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적도 근접이고 우리도 근접이라서. 야, 집정관 생체 상대 50. 아, 이렇게 세요? 아, 원래 이렇게 센 거예요? 50이에요? 되게 좋네? 돈 같은 거 먹고, 여기도 가자. 저기 있는 건 안 가겠어요. 4,500이기 때문에. 구달리니까. 가스가 없어. 안 오지? 안 오고. 어 이제 재는 거야? 인공지 요소가 없잖아. 아 여기 있구나. 아 저 있군요.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여기 있는 추적자가 시프트 W가 관문이야? 아 그래? 뭐야 시프트 W 아니야? 뭐야
시프트 W 아니야? 아, 7번이야? 뭐야 이게? 숫자가 가설을 안 먹기 때문에 숫자를 좀 많이 뽑아두죠. 가자. 잘 막네. 네 마리 정도는 뭐 문제 없게 하나 잡고 하나 들어온 거 잡고. 개수요. 왜 소득이 안 되는 거야? 순간이동이 없네요. 빨리 가자. 업글도 없고. 약간 조금 아쉽다. 갑비사 방어 타워가 제 몫을 하네. 나 진짜. 어, 좋아, 좋아, 좋아. 이거 깨고. 아, 왜 이렇게 약하냐? 14? 약하구나, 원래. 아, 이건 이걸, 이걸로 잡아야 돼? 야. 아, 아니네. 뒤에 길이 있네. 잡고요. 4,500. 잠깐만요. 깜짝이야. 똥 싸는 줄 알았네. 어. 졸라 무서웠네, 순간적으로. 그러지 말자. 지금 똥 쌀 군번이 아니다. 들어가, 들어가. 수정탑. 추격자다. 원거리지. 아, 오, 죽고 난리 났는데? 아, 됐어. 추격자만 있으면 돼. 자, 갑시다. 은신도 안 되는 암흑기사 뭐가 필요해? 얘네랑 집전관 있으면. 아, 집전관은 회복이 안 되게 되는구나. 체력 회복이라서. 아, 좋아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추적차만 있으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생체가 아니라서 회복이 안 되나? 진짜 세다. 근데 프로토스 든든하다. 얘 체력이 많으니까. 아, 75도 많긴 했는데 뭔가 믿음이 가. 저 뭐야 저거. 들어주고요. 이거 깨주고요. 어, 돈 주고. 돈 근데 막 나오는 거 아니냐? 뒤로 가 있어 좀. 나대지 말고. 뒤로 가. 고위 기사는 우리 파티에서 뺀다. 아, 뺀다가 아니야. 저거 뭐야 저거? 분열 갑축? 뭔데 이거? 야, 뭐 몇 마리가 있는 거야? 에너지가 부족해? 아, 왜 부족할까? 이길 수 있는 거지? 나 안 뽑아줘. 실로 좀 뽑자. 빨리 들어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빨리 회복 1. 좋아, 좋아. 어, 세다. 어, 3,000원이나 있어? 왜 안 캤어? 왜 안 캤어? 회수 안 되나요? 포탑? 그런 거 없나요? 어, 얘 기계는 역시 회복이 안 되네. 조금 그렇다. 아유, 케이라가 몸빵 해주니까 지 살 길을 지가 알아서 챙기네요. 이쪽에 얘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만 하면 되지. 어차피 지가 몸빵 다 할 건데. 자. T. 좋아, 좋아, 좋아. 이거 데려가고. 150원. 아, 너무 비싼데? 아, 돈 좋고.
사이오니스도 필요 없겠지? 아 좋아 강하다. 그치 그치. 돈 먹고 갔어 안 줘 갔어? 중간이 쓸모가 없어. 이 정도만 해. 에이. 영도 쓸모가 없어. 아 너무 쓸모가 없어. 그치. 아 번거롭네. 원래 그 암흑기사로 하는게 맞나보다. 오래 걸린다. 그치. 가면 또 나올 거 아니야. 어, 질러, 질러 뽑고. 싸니까. 저렴한 질러. 얘는 돌진도 있기 때문에. 원박도 해주고. 그치. 먹고 자꾸 터지는데. 좋습니다. 어, 질러 좋은데?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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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과거의 악은 지우라. 가사 네 템플라이. 도저히 힘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깰 것 다 깨진 것 같고. 내 입이 문제인가 보다. 탁 치고 있었으면은 저런 거 안 나왔을 텐데. 병력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아, 분열 갑충 두 머리? 웃기지 마. 아,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어, 잠깐만, 잠깐만. 아, 뭐야, 왜 따라와, 저거. 아, 잠깐만. 아, 진짜 이거 죽으면은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에이, 설마. 아니, 이제? 이거 보스 미션에 케이샤 죽어도 뭐 알아가 안 쓰니까 괜찮은 것 같다. 케이샤 죽으면은 약간 에세절 걸리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깨겠다 이거.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아 반피야 아직까지. 어우 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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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입구에다 몇 마리 대기시켜놔야 되나? 좋아 좋아 좋아. 좋아가 아니야 안 좋아. 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어떡하니 이거. 컨트롤이라는 걸 좀 해야 되나봐. 아 잠깐만 빨리 너무 빨리 나오는데? 젠되는 것보다 빠른데? 어 잠깐만 잠깐만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이거 이러면은 저기 어떻게 해야 되죠? 순식간에 죽이는 게 맞는 건가? 잠깐만 계속 나오는 거야 뭐야?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건 뭐 어떡하라 어쩌라고 이러면은 좁은 입구 이용해서 일단은 4천인데 좁은 입구를 아 스톰 아 이미 늦어버렸다. 늦어버렸다 큰일났다. 체력이 뭐 75야. 저글링 정도인 줄 알았는데 안 죽을만 했네. 일단 얘를 죽여야 되는데 아 다크로 죽이는 게 낫겠죠? 아 괜히 뽑았어 얘를. 필요가 없는 애였네.
더 모으자. 계산을 해서 120, 135란 말이죠. 135, 85도 중갑이니? 135에 85 더하면은 방어력은 제외하고 그냥 200, 그냥 200 정도 치자. 200 방어력이 있으니까. 방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 무슨 방어력, 아 저러니까 안 죽었지. 씨. 데미지가 14인데 방어력이 13이니까 아 어떻게 안 죽더라고. 나 이거 두 개씩 해서 언제 잡냐? 야 무시무시하다. 좁은 데로 가서 때리자. 9킬 했어 9킬. 어떻게 이거 어쩌라고 이거? 아 그 가지마. 그냥 잡자.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운명이고 내려 방법. 어 원거리였어 얘네? 나 갈래 갈래 나 갈래 갈래. 아 어 어 어 어 어? 이러면 이기지. 이러면 이기지. 이러면 이기지. 이러 이기지. 이러 이기지. 이러 이기지. 어, 어. 이기지? 어, 이기지. 이길 수 있지? 아직 너무 많다 인간적으로. DC 하자. 어, 이기긴 하겠다. 500씩 까이는 거 보니까 이기긴 하겠다. 이기긴 하겠어. 어, 이기긴 하겠어. 너무 튼튼해. 방어력 7이야 기본이. 자 잠깐 자자자자. 아 야 잠깐만 100 까면 어떡해. 이 짓을 얼마나 하라고. 이거 다시 시작하는 게 날 정도인데 이 정도면. 아니 무슨 미네랄 배분이 이래. 조금만 더 줘. 백. 야, 너무 한 거 아니야? 양쪽에다가 다크를 배치해 놓고 얘를 때렸으면은 깨는 건데. 숙자를 너무 믿었다. 이렇게 배신할 줄 몰라서 방어력으로. 아, 이동 속도구나. 아래쪽에 있는 게. 방어 7이네 그러면. 그래도 세네. 이거 안 돼. 여기서 뭐 다크 집어넣어서 뭐 어떻게 때릴 만한 각도도 안 나오고. 2000. 어, 깼네요, 근데. 신기하네요. 야, 바글바글 하다, 바글바글 해. 아. 끼웠다. 아, 아, 너무 종횡무진이잖아. 50 가서 50? 한 대 때려서 한 대? 야 이거 안되는데? 너무 많은데? 스톰으로도 안죽지. 아 잠깐만 나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어어 어, 간다 간다 간다. 절로 간다 절로 간다. 여기서 이제 고민을 슬슬 해봐야 되는데 뭘 뽑을지 고민해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닐 텐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닐 텐데... 아... 아 일단 해 나 하고 들어갈 비집고 들어갈 구석도 없고 이거. 아 안돼 한 대도 못 때렸어. 아 너무 깊게 들어와 버렸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한 세벌이야. 어느 존에 딱 들어와 버려서 이제 나올 수 없는 존에. 방어력 몇이야? 0. 잘 생각해보자. 추적자를 10마리 모아서 건면부터 하나씩 제거하면은 일단 모아. 겉면부터 하나씩 제거를 하고, 하면 하나씩 제거하고, 일단은. 아, 두대 때렸다. 아, 좋아. 아닌가? 너무 많아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한 큐에 딱 쓸어버릴 만큼의 약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썩어 나게 많구나. 야, 잠깐만. 도망가지 마. 아, 진짜. 잘 생각해보자. 잘 생각해보자. 아. 나 근데 하이템플러가 가스를 안 먹으면은 싫을 텐데. 일단 가스 까고 있어요. 까고 있긴 해요. 아, 부족해. 온다, 온다, 온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망했죠? 망했죠? 저거 두명 알아서 깨겠지. 설마 잘못 때리다가 안 깨지겠어? 잠깐만,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많냐? 제발, 제발. 빠져줘, 제발. 제발, 빠져줘. 그래. 아, 제발. 제발, 그치. 야. 저거 잡는 시간보다 죽은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데미지 들어가고 있네요. 야, 잠깐만, 장난하냐? 왜 이렇게 많아? 있어, 잡았어, 잡아. 잡고. 암흑 기사를 멸시한 자의 채운가 이게?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101.4? 아니, 방어력 7이라서. 아, 애초에 자리가 없어요. 갈 자리가. 아,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거는 몸을 두개 세우자. 아, 몸을 세우고 뒤로 잡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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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충분해.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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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 아, 안 오네? 똑똑한 거 보소. 이게 뭔 짓이냐? 아, 안 되겠다. 너무, 너, 아, 자리가 너무 좁다. 일로 좀 붙었을 때, 점사를 해서 잡자. 아, 안 돼. 이거 안 돼. 이번 타임 안 돼. 여기서 둬서 박치기로 오게끔 해서 넘어오면 그때 점사하자. 아, 근데 얘네 몸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녹아버릴 것 같은데? 데미지 몇이냐 대체? 아, 너무 얘 온데도 이렇게 세.
어차피 이거 원거리 아닌 이상은 가까이 갖다 대면 놓거든요? 뒤에 애들 때려서? 아휴, 어떻게 부르냐 쟤를. 저기까지 가버린 친구를. 그치 그치. 지금이야! 아니었어? 그만 와. 아니야. 방법 있어. 일로 갔다가 쏙! 지금뿐이야! 지금뿐이야! 딜러! 그치! 이렇게 멍청하게 깨다니, 씨. 영상을 보고도 안타깝다. 드디어 은신의 힘이야? 야, 은신 진작에 줬으면 다 깼을 텐데. 이거 어떻게든 깰 수 있게 만들긴 했네. 여기 다시 하려면 고통받으니까. 뭐야? 프로토스의 힘이 담겨져 있다. 아, 잘 만들었어. 재밌어. 오늘 너무 게임 막 하는 것 같은데. 3미션도 그렇고. 뭐 어때요? 반드시. 다음 것도 하죠?